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담배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D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세 곳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20년 동안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우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일 뿐 담배 제조 판매사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담배회사는 제조물 책임이 없고 흡연은 자유의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